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아침 8시 막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제당한 성노예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미 하버드대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죠. 이 교수가 네. 이 위안부 관련 논문을 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게 뭐 연구의 의의가 크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그래도 그 산케이 신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산케이 신문이요. 예, 산케이 신문이 요약본을 게재하면서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산케이는 원래 그 위안부 문제를 계속 그 부정적으로 써왔던 네. 그 사실 극우에 가까운 그 네. 신문지라서요. 예. 그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사실 어떤 성향 극우 성향 신문이 이제 뭐 크게 쓴 기사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일본 전체 언론들이 뭐 대서특필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힘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뭐 어쨌든 이게 내용이 좀 나와서 그 논란이 좀 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제 나온 논문입니까 이건데? 이것은 그 원래는 그 3월에 출간할 예정인 그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라는 예. 그 미국 쪽의 논문집 그 65권의 예. 대표한 전쟁탄 시송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그 사람이 싣는다라는 것을 산케이 신문이 미리 정보를 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을 이상 천인데 예. 그 요약본을 그 입수해서 게재한 네. 것입니다. 아 요약본을 미리 받아서 네네. 아직 출간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예. 그러한 예. 그 뭐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입수 방법이에요. 예,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네. 그 논문 제목 자체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신 대로 성계약. 네네. 이 나온 거 보니까. 내용이 어떨지 좀 짐작이 어느 만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산케이 신문이 전한 램자이 교수의 그가 주장한 내용. 아, 네네. 내용이 보니까 예, 그것은요. 예. 그 예를 들면 당시 그 일본 전문이나 일본군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때 모집 업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고. 일본 정부나 일본군은 그 책임이 없다. 아. 예,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원래 일본이나 조선 안에서 매춘비였던 사람들을 네. 전쟁터에 데려갔다. 네. 그리고 그런 매춘부들하고 그 모집업자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서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예. 이게 서로 그 뭐라고 할까 뭐 속이고 속아서 가는 관계라기보다 예. 막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주로 예. 계약에 의해서 간 것이다. 막 이게 그 경제학자이기 때문에요. 네. 그 게임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요. 예. 게임 이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서로의 예.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행동이 그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 예.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는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그 이용훈 교수가 네. 바로 이러한 게임 이론으로 역시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예. 그 위안부라는 것이 생겼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 지금 호사카 유지 성대 교수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이왕이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니까 기존에 한국에서 이제 당시 조선에서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만 뭐 고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 봐서는 팩트가 아니네 보니까. 예, 그런 것은요, 사실, 예.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예. 단서를 들어가지고 추측을 그냥 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일본 내에서는 그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러나 공식적인 곤짱이 될 수 있었던 여성들은 62%밖에 안 돼가지고 예. 오히려 매춘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넘쳐났다. 뭐 일본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 내 얘기죠. 예, 예 그게. 그래서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예. 예. 상당히 그 쉬웠다. 네, 조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아, 것들이. 그러니까 논문이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크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여성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경찰서에 가서 자신들이 위안부가 되겠다라는 네. 그 이야기를 다 확인한 다음에 해외로 그 일본 정부는 보냈다. 예. 막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나 막 그런 그 약간의 냄손 돈첩이라는 문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40년에는 그 외무성 쪽에서 예. 그런 경찰서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충무기나 동남아에 있는 일본군의 그 요청서만으로 도해시키고 있다라고 예. 해서 외무성이 상당히 그 문제 삼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 교수는. 그러니까요. 예. 왜 이런 논문을 썼을까요, 참. 근데 이 교수가 원래 또 일본에서 오랫던 사람 살았던 네, 18세까지 사람이죠? 일본의 예. 미야자키현에 살았고요. 예. 그러니까 유년기 막 그 청소년기까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 예.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예. 일본 말도 유창하고요. 네. 그러니까 치일파로 알려져 있는데 뭐 치일파인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런 논문을 썼는지 즉각 이쪽에서 인터뷰해야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 일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사귀는지 네. 예, 일본에 이러한 그 논문을 쓰는 그 극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그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든가 일본의 극우 단체 그 여성 극우 단체 중에 이번에 그 베를린 그 밑에 그 소녀상 도르치에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단체하고도 관련이 있는지라든가 네, 네. 아마도 일본 쪽에서는 특히 베를린 밑에 그의 그 용솔치라는 곳을 거기 의회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소녀상들을 네, 네. 거기에 대한 대한 처치로 네. 이러한 논문을 쓰게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그 지울 예. 수가 없고요. 예, 교수님. 또 예. 예, 제가 좀 뭐 시간 좀 한계가 있어서요. 아, 네네. 나중에 또 이번엔 그 상계신문에서 요약본 가지고 썼다고 한데 기사를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출판이 되면 네네. 그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저희랑 전화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다시 예. 한번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네네. 방금 전에 좀 문자 메시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파리상구님께서 네. 그 하버드 교수 미쳤나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도 그러니까 저기 문자 교수 미쳤습니까? 예. 국제적인 논문을 네. 그 우리 학자들이 많이 내야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우리 학자들도 예,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관련 논문을 빨리 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서성대 교수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정치 맛집이네. 호로록 정치 맛집 국수대담. 네,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 그 북한의 원전 뭐 건설 추진 방안. 이 제목의 6장짜리 문건을 산업자 산자부가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 보면 거기에
이거는 뭐 내부 아이디어 검토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 공개된 문건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문건 내용을 좀 보니까 본문 네 쪽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예. 문건 제일 앞부분에 내부 검토 자료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태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과거의 여러 이제 그 경수로 설치와 관련된 건설 방안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제 개괄적인 계략적인 어떤 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계나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그야말로 산자부 차원에서 내부 검토한 자료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또 그러한 어떤 내용 문건 자체가 결국에는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어제 문건을 보시니까 뭐 극비 추진 뭐 이런 낌새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그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제 문건 보시고 어떤 판단하셨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문건 공개를 해서 제가 봤습니다. 예, 차분하게 예. 읽어봤는데요. 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하는 폴더에 예. 17개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공개를 한 것이죠.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잘 작성되고 정제된 문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금호지구에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신 원전 기술을 도입해서 원전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검토 내용이 들어있고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아래쪽에 내부 검토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문건 작성한 상황, 우리가 이제 이게 폴드도 핀란드어로 뭐 보호이스 북한 쪽이라고 하는 폴드를 만들어놨고 감사 하루 전날, 감사 바로 전날 야간에 청사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방실 침입죄까지 적용돼 있는데 그래서 문건을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남한에 탈원전을 하고 있고 북한이 NPT를 탈퇴를 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백운구 장관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 더 운영을 하자고 하니까 너 죽을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즉 공무원이라면 이런 거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그냥 아무런 그 없이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보고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개 문건 모두가 공개되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문건 6장짜리 공개된 것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네, 판단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 이적 행위라는 또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한다 또 이런 상황이고요. 또 뭐 USB 전달된 것까지는 서로 다 이제 지금 뭐 확인이 됐지만 그 내용 가지고 또 이제 지금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 바라보는 여야 입장 좀 뭐 두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 김남국 의원님. 네, 저는 이게 정말 전형적인 구태 정치, 공작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해야 된다. 주장한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극비리에 원전을 북한에 지워주려고 했다. 그리고 USB에 담긴 내용이 원전 추진과 관련된 방안이다. 예. 그리고 삭제된 문건 내용이 구체적인 원전 건설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해줄래야 전수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결의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핵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에 따르면 예. 사실상 북한의 이 원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USB에 뭐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건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파일 명에 5월 14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USB에 담겨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판문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실무자들도 원전의 원자도 거기에 USB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설을 지어가지고 이 선거 직전에 이런 마타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패 정치고 사라져야 될 이런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명백하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의견은요? 예,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공작 정치라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 문건을 만들거나 USB를 넘겨준 게 우리 야당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만들었고 여당에서 USB를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넘겨주셨는데 그때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본인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넘겨준 USB 안에. 그렇다면 어떤 발전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팩트를 분명히 하자. 왜 문건도 17건 중에 한 건만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고 USB를 넘겨줬는데 USB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원전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말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공작 정치인이 아니니 다툴 필요가 없이 USB를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면서 자꾸 공작 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거나 넘겨준 자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박수영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도 완전하게 다 공개해야 되고 USB 내용도 좀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네. USB 내용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정상 간의 외교 차원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건이고요. 해당 내용은 그야말로 극비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맞지 이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어떤 주장이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짓 주장, 잘못된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과하지 않고 더 거기에 이어가가지고 더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쯤에서 좀... 예. 박승희님 김남국 의원님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똑같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네. 예. 이거 공개를 하면 깨끗하게 되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역풍 이야기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예.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이런 문건이 있다고 공개를 하면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에서는 문건에 제목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건데 왜 딱 한 건에 여섯 쪽 문건 하나만 공개하느냐고요. 전부 공개하고 전부 다 드러내놓으면 이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네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이 문건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그 적절한 문제 제기 하에 여러 가지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천영우 MB 정부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이 수석도 예.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 한북 원전 추진 이 자체를 가지고 홀드갑 떠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왜 이 문건이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근거가 되는지 그것부터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용우 수석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경수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핵화 의전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문건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지 그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북한의 상황이 지금 비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를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북한이 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 우리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문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겁니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예, 저, 지금 이것은 비핵화를 예.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북한이 뭐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아니, 일인데 북한이 한 발짝도 비핵화에 대해서 나간 게 없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이런 문건을 만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자, 자, 두 분. 예. 방금 청취자 0507님께서 그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께서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컴퓨터 파일은 지웠나요? 예. 이런 질문에 네, 대해서. 그 부분은 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 아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뭐 530여 건의 문서 중에는 네. 이 지금 이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생성했던 뭐 문건들 또한 140여 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그런 어떤 문건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극비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도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삭제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두 분이랑 그 얘기할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 논란은 좀 넘어가죠. 그 자, 법관 탄핵 문제요. 그 어제 그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 161명 법 여권에서 이제 같이 발의를 했는데 모레쯤 표결될 것 같습니다. 그 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 탄핵 소추 이루어지겠죠. 자, 민주당 분위기 먼저 좀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161명의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에 찬성을 했는데요. 예. 이번 그 법관 탄핵 발의의 의미는 이 잘못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판사에 대한 이 헌법적인 이 단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헌적인 그 재판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로서 형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 위헌적인 판사에 대해서 예. 이 탄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영국,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이 국회가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치 상태에서 고압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국은 굉장히 빈번히 탄핵을 하기도 하는데 매년 거의 뭐 20명에서 30명 가까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사에 대한 탄핵을 12대와 18대에서 탄핵 시도만 했을 뿐이고 실제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지금 그 판사에 대한 탄핵은 명백하게 형사 재판에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6번이나 재판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가 탄핵 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박수영 의원께서는 지금 저 국민의힘 쪽에서 법관 길들이기다 이렇게 그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예. 네네, 뭐 확실하죠. 이게 헌정사상 뭐 여러 번 있다고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평판사에 대한 탄핵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요.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1심 판결에 뭐 6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입니다. 1심에서 무죄 받은 사항을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요. 1심 판결이 또 있었던 데가 언제냐면 무려 1년 전입니다. 작년 2월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판결을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하느냐 이 시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많이 따르고 있던 사법부에서 김경수 지사 2년, 정경심 교수 4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시정이 인용이 됐고요. 최강욱 대표 또 징역 8월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사법 판결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있을 김경수 삼심, 울산시장 문제, 조국 교수 문제 이런 것들이 연달아 있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법관을 길들이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굳이 1년 전에 판결을, 게다가 이달 말이면 2월 28일이면 퇴직할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탄핵이라고 하는 뭐 이 굉장히 헌법적으로 어려운 제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1심 무죄를 끌고 간다는 것은 길들이기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그 네. 탄핵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관에 대한 길들이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1심 판결 무죄가 나온 것은 이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 법리상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형법상 무죄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해당 판결문도 형법상 무죄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 형법상 무죄가 나온 판결문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명백한 위헌적 행위 그리고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재판 관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떤 재판 개입에 그냥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시에 이를 정도 그 해당 재판을 지휘하고 그 판결을 하고 선고하는 그 재판장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정도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서 이거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사법부에 대한 굉장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재판권의 침해가 없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침해가 있지 않다고 판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판결문 보고 제가 2014 고압 112 판결문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번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6건 지적을 하면서 재판권의 침해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1심 무죄자 공무림을 잘못했으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징계도 받은 바가 없고 그다음에 1심도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에요. 이걸 저 탄핵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법관 줄 세우기에 다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범계 법무장관 그 이제 취임했는데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아마도 좀 이르면 그 검찰 핵심 간부 인사 단행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청장 쪽에서 이전에 그 자신을 징계하는데 가담했던 그 고위직들 뭐 징계해달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제 예. 해당 내용을 사실 확인한 바 없어서 예.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징계 절차는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 비위 혐의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한 것인데 자기 징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인사 의견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박수영님 의견은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사과를 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세력으로서는 이미 국민적인 신뢰가 없어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을 정말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정권에 대한 실세 정권을 수사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총장을 찍어내는 게 검찰개혁인 것처럼 추진했던 세력들이고 그게 대통령의 사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임시국회 어제 시작됐는데 이른바 그 민생 법안 103개. 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김남국 의원님. 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
국민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집합 금지와 제한 그 제한 조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여러 매출이 정말 크게 감소해가지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많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동주 의원님 법안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 법안 또 강훈식 의원님 법안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뭐 이동주 의원님 법안은 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대해서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영업이익과 영업 피해 기간 이런 것들을 산정해가지고 보상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민병덕 의원님 법안은 위원회가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손실 매출액 범위를 정해가지고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러 보상 그 범위, 액수, 예, 예. 소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또 재원 마련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그러면 저 야당도 사실 뭐 전반적인 그 민생 법안에는 동의하실 텐데, 근데 지금 그 이른바 상생 3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반대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한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저희 뭐 네. 동의하고 있고요. 예. 법상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법 23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벌어들은 돈을 나눠주자 이런 법안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을 나눠주자. 이게 법 취지인데 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작년에 36조 원의 영업 이익을 봤거든요. 예, 네. 그 재작년보다 8조가 늘었는데 이거를 그럼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익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삼성이 R&D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해서 8조라고 하는 추가 이익을 본 것인지 이 코로나 이익이 뭔지에 대한 정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주식회사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해서 이익을 그냥 다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나눠주자. 그거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라 생각하고요. 잘못하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배임죄가 됩니다. 주주 저 임원들의 예. 배임죄가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반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재원 마련을 이렇게 기업을 옥죄서 할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한 2017년에 400조든 우리 정부 예산이 지금 금년에 558조, 즉 158조나 늘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늘어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민생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 KBS 수신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직원 절반이 1억 받는 KBS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 이런 취지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김남국 의원님.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그 글을 보고 매우 부적절한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공영방송에 그 일하는 그 직원으로서 예. 그런 어떤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KBS 수신료 와 관련되어서 일괄해서 지금 뭐 한전의 전기 수신료에 지금 일괄해서 지금 수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라고 네.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적인 어떤 요구는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예. 조롱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여러 논란을 좀 잠재우고 예.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여러 가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예, 오랜만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건 내는 건 정말 부적절한 일이었고요. 예. 뭐 50% 이상 이익을 받고 무보직인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직도 없는데 1억 이상 받고 있다. 이거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수신료까지 더 올리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이런 국민들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이고 KBS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수신료 인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남국 의원님.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힘들 판국에 직원 한 분이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저는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요? 네. 공영방송답지 않은 방송 발언들이라든지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분의 직원이 이런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수신료 인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